집중력장애 원인을 찾아라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뇌리역좌를 만드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심각한 멍때림, 날아간 집중력, 브레인 존 아웃이라는 주제입니다. 집중력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가장 심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존 아웃 증세입니다. 일명 멍때림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자신의 몸이 존재하는 이 현장에서 의식이 완전히 일탈돼버리는 현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존 아웃 증세는 다음 7가지인데 이 정도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요, 수업 시간이나 중요한 업무 시간에 이탈된 채 멍한 채로 전혀 수업이나 업무에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 수업이나 시험, 업무 시간에 멍하고 졸린 상태가 돼서 끝까지 집중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실은 수업이나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멍한 상태가 빈번하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학교나 집을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수업이나 과제 자체를 잊어버린 실수도 반복되게 돼요. 다섯 번째는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 중에 멍때림 현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을 쫓아가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책을 보는데 한참이 지나도 책장에 넘어가지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멍하니 거기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중요하게 과제나 업무를 시급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한 채 멍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런 게 현실에서 의식이 이탈된 현상이 돼서 브레인 존 아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서 가장 흔한 집중력자 원인으로 다뤘던 브레인 포그하고 이 브레인 존 아웃 현상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되게 힘든데 두 가지 증세를 비교하면서 한번 이해를 도와드려 볼게요. 브레인 포그는 의식이 현장에 머물러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흐리멍텅한 상태 로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약화된다면 존 아웃은 의식의 흐름 자체가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블랙 아웃 같이 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인 포그가 집중도가 약화되는 현상이라면 존 아웃은 집중도 자체가 잠시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의식의 흐름이 현장에서 이탈되는 현상으로 비춰지죠. 브레인 포그는 신경계의 불안정이 없는 일반적인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 생활이나 이런 것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대단히 후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릴 때는 집중력이 문제가 없는데 성장하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존 아웃은요, 선천적인 신경계 불안정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멍때림이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브레인 포그에 동반되는 증세는 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우울장애, 수면장애 됩니다. 그러나 존 아웃 증세는요, 현실에서 이탈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성 부족이나 사람들과의 소통 장애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존 아웃이나 브레인 포그나 발생 원인 자체는 같을 수 있어요. 핵심적인 원인은 장내 세균의 감염에서 유발되는 신경계 염증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율신경계 손상에서 유발되는 대뇌 혈류장애가 동반되게 됩니다. 다만 존 아웃은 이 선천적으로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분히 선천적이고요. 그러므로 존 아웃을 치료할 때는 증세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당히 장시간에 걸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요, 장내 세균의 불안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당을 완전히 절제하고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염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한 음식은 개인차에 따라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을 지속하면서 장내 세균총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결합되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은요, 존 아웃에서는 자율신경 장애 증세도 동반되기 때문에 대단히 감정정서적인 불안과 우울 경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강하면 도전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적극적인 학습 노력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존 아웃에서는요, 감정조절 능력까지 회복시켜야만 자신이 타고난 학습 능력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